영국에서 기존보다 감염력이 70% 높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전 세계가 비상 상황입니다. 백신 보급으로 한숨 돌렸던 세계 각국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다시 경계 상황으로 돌입했습니다. 현재 영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영국은 코로나 대응 최고 4단계를 신설해 런던과 인근 지역에 긴급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필수 업종 상점 등의 운영이 중단됐고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우려로 세계 각국의 영국발 입국 금지와 검역 강화 등 제한 조치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우리 정부도 연말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발 입국자는 14일 격리한 뒤 해제 때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국 심사도 강화해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고 여기 계승무원도 전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염력이 높은 데다 연말연시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죠. 네. 현재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중 60%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에서는 영국과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되면서 남아공발 입국 조치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위험 요소인데요. 연말연시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과 이동을 최대한 줄이고 되도록 집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